치어리더들. 오늘은 이렇게 유미우리 자이언츠 유니폼을 입고 어디에 왔냐면 야쿠르트 스왈로즈가 홈구장인 메이지 진구구장에 왔습니다. 촬영 날짜로 9월 말쯤 됐는데 날씨가 선선해져서 이제 한번 야외 야구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야구장보다 먼저 소개시켜 드릴 곳이 있어서 추천드리는 매장에 이제 앞에 도착을 했고요. 보여드리는 휴먼메이드입니다. 휴먼메이드가 메이지 진구구장이랑 굉장히 가까워서 같이 일정을 잡으실 때 휴먼메이드로 들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 대박. 신기하다. 사람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입니다. 직원분께 한번 여쭤봤는데 스티커 아니고 자석이라고 하네요. 마그넷 이렇게 샀고요. 이제 야구장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굿즈샵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스왈로즈 귀여운 수박으로 선수들 유니폼도 이렇게 있네요. 무라카미 금액은 9,000엔. 유미우리를 13,000원에 샀는데 여기는 마킹된 게 9,000원. 확실히 저렴하네요. 굿즈 밖으로 입어볼 수 있네요. 무라카미 야쿠르트로 한번 입어볼게요. 오, 이런 느낌입니다. 스왈로즈. 아니 요미우리가 좀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유니폼은 깔끔합니다. 오, 너무 귀엽다. 츠바쿠로 가방. 파일철. 오, 도라에몽. 뒤에는 이제 응원봉. 응원봉. 물티슈 커버. 대박이다. 와, 비싸다. 와, 조금 비싸네요. 와, 이것도 귀엽다. 유미우리 유니폼을 입고 들어왔는데 이렇게 뜨거운 시선을 받고 있습니다. 다들 한 번씩 저를 쳐다보시는 것 같아요. 야쿠르트의 대표적인 응원 우산. 유미우리는 수건을 돌리는데 야쿠르트는 이렇게 우산을 하는 행동을 합니다. 우와, 진짜 많이 보더라고요. 이거 망원경으로 야구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2층으로 올라와 볼게요. 2층에 도착을 했고요. 와, 쯔바꾸로. 귀엽다. 포도. 와, 1600엔. 와, 대박이다. 지금 이제 선수들의 수건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슈프림을 흉내내는 티셔츠가 이렇게 있고요. 티셔츠는 2층에 조금 더 많은 것 같아요. 유미우리보다 확실히 캐릭터가 좀 더 귀엽다 보니까 더 상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모자를 한번 착용해 볼게요. 괜찮은 것 같아요. 모자도 저번에 이거 구장에서 하나 샀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기장 쯔바꾸로 야구 선수. 귀엽다. 아, 보래요.
트버클러네. 트바쿠로 머리핀. 우와. 저는 요미우리 팬이라 만들진 않겠습니다. 음료회사답게. 와, 대박이다. 다시 1층으로 내려왔고요. 와, 안 되겠, 못 참겠습니다. 하나 사갈게요. 와. 하이, 3,000엔인 줄 알았는데, 2,220엔이라고, 2,200엔이라고 하네요. 나이스. 나가래루,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 우승했던 추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경꽃으로 유명한 부르타. 와우. 홈런. 근데 제가 저번에 직관했던 두 경기가 다 야쿠르트와의 경기여서 어떻게 보면 요미우리 경기보다 야쿠르트 경기를 더 많이 보게 된 것 같아요. 야쿠르트 벌써 세 번째 게임입니다. 이제 경기장 한번 야외 야구장을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또 오늘은 또 감사 이벤트. 이렇게 케밥도 판매를 하네요. 이렇게 야외에도 이렇게 있구나. 오, 주니찌 귀엽다. 치바쿠로 메이지 진구 야구장. 하이, 안녕하세요. 약간 야쿠리스탄도 함께 맞는데. 지금 응대해주신 분도 유미우리 팬이라고 하시네요. 대박.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라인 추가해서. 귀엽다. 아싸. 여기는 이제 뽑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츠바쿠로 콜라보하는 음식 같아요. 오, 신기하다. 하이바 이렇게 넣어서 주는 것 같아요. 야쿠르트 맛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신기하네요. 와, 비가 조금씩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야구장을 한 바퀴를 다 돌아서 찾았습니다. 주니찌 부츠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요새 2,000안타 모자랑 타오를 판매하고 있고요. 유니폼은 10만원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론 여기 회사가 스폰서가 미즈노 맞다. 여기다 미즈노여서 금액대가 조금 그래도 나가네요. 주니찌 팀 마스코트들이 확실히 다 한국보다 조금 더 귀여운 감이 있네요. 무라카미. 치어리더들. 티켓. 저는 야쿠르트 어플을 다운받아서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를 했습니다. 일본 카드로. 한번 제가 외국인들도 뭔가 현지번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있으면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기해 보였던 여기서 한번 음식을 사가도록 할게요. 이게 현금이 된다고 하네요. 현금이 안 되는 데도 있습니다. 카드만 받는 데도 많아요. 오! 하이바 이렇게 담아줬네요. 한국돈 만 원에 이 정도 양입니다. 근데 야구장 치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으로. 영상은 이렇게 1편으로 끝내고 2편은 이제 야구장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편에서 공개할게요, 야구장은. 조금 짠데 그래도 맛있어요.